자, 12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584페이지 펴시면 돼요. 자, 우리 앞에 시간에서 커서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예제를 봤고요. 커서의 문법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문법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거나 이제 커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커서는 일반적으로 그 SQL 서버의 성능을 별로 좋지 않게 줘요. 그래서 사실 커서는 뭐꼭 써야 되지 않으면 안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가끔 커서가 아니면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커서를 쓰라고 배우는 거고요. 커서를 일부러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키 같은 거, 평균 같은 거는 우리 sum, avg라는 함수 배웠죠? average 함수. 그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 커서랑 일반 쿼리 한번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성능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한번 우리가 대용량 데이터를 만들고 해서 12만 건을 해서 커서로 한번 총합계나 평균을 구하는 거랑 우리 SQL 서버가 제공해주는 집합함도 있죠? sum과 avg, average 이런 걸 썼을 때 어떤 게더 결과가 빠른지 그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해보죠. 자, 세 쿼리 차 하나일까요? 자, 교재는 몇 페이지죠? 584페이지죠, 아까. 584페이지. 보시면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죠. 자, 우리 커서div이라고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우리 어드벤처웍스 쓸게요. 세일즈 오더 디테일. 여기 약 12만 건 있거든요, 데이터. 걔를 복사해서 커서div라고 TV로 만들게요. 실행하면. 됐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데이터 한번 셀렉트 한번 해볼게요. 셀렉트해서. select from 커서 TBL 복사한 거죠. 얘가 12만 건 정도 있고 얘 보시면은 여기 이제 행이 이렇게 많이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라인 토탈 요거 있죠. 라인 토탈 얘가 이제 그냥 이게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가격을 쭉 해서 12만 건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그죠? 총 가격도 합쳐보고 평균도 구해보고.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 작업을 커서로 지금 해볼게요. 커서 우리 아까 공부한 거 그대로 하면요. 복사해서 일단 쓰고 거의 비슷해요.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declare 커서 준비하고 커서 이름 주고 뭐, 커서하고 글로벌 뭐 로컬도 관계없는데요. 글로벌 fast forward 기억나시죠? 이건 뭐예요? 앞으로만 간다 이거죠. 그리고 읽기 전용이다. 어차피 우리 변경할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방금 라인 토탈 걔만 셀렉트를 이렇게 할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실행해서 커서 선언하고 이제 커서 오픈할게요. 오픈 커서 하면 싱하면요. 자, 얘가 지금 셀렉트된 결과가 지금 템프DB로 갖고 와진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수는 아까 똑같아요. 뭐죠? 토탈 각각 읽을 거, 카운트, 합계. 그래서 아까 했던 예제랑 거의 동일한 거죠? 그래서 해량식 계속 접근해서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체를 다한 번씩 훑어가지고 총합계와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한다 이겁니다. 실행해 볼까요? 자, 쭉 쿼리 실행하는 거 오른쪽 보니까 1초 이상 걸렸죠? 시간이 좀 걸렸네요. 일차 좀 걸리고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뭐 성능이 뭐 나쁘지 않은 컴퓨터고 그리고 지금 SSD 같은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안 쓰고 SSD를 쓰니까 성능이 좀 빠르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느릴 거예요. 일단은 그럼 클로즈 커서 하고 디얼로케이트 한번 이제 1초 이상 약 2, 3초 정도 총 걸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데이터는 아까 총 합계랑 건당 평균이 나왔는데 일단 결과는 잘 나와요. 똑같이 잘 나오고 일단 시간은 약간 걸렸다 그 얘기고 이거랑 동일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요. 사실은 여기에 똑같은 얘기가 이거죠. 셀렉터문으로 합계, 평균 이렇게 내면 되죠. 사실 이거를 그냥 제가 커서로 우리가 구현한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실행. 얘는 0초 걸렸죠. 보면은 결과는 똑같이 나왔는데 0초 걸렸다. 그래서 셀렉터문이 훨씬 빠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분이 아마 아니 그럼 뭐하러 커서를 쓰냐? 이거 쓰면 되지. 맞아요. 이거 쓰면 돼요. sum이나 average 쓰면 되는데 이제 예외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합계 중에서 뭐 키가 어느 이상인 거는 만약에 가격이 뭐 어느 이상은 합계를 하지 마라. 이럴 때는 이 sum 함수로는 사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또뭐 가격이 뭐 이하는 평균에서 빼라. 이럴 때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썸이나 에버리지는 그런 예외사항을 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컷에서 여기 안에서 if문 같은 거쓸수 있잖아요. 우리 if문이라든가 뭐 케이스문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서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걸로 구현을 못할 때는 커서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커서보다 일반적인 집합함수 또는 집계함수가 성능은 더 좋다. 이것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86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커서의 내부 작동 방식이 나오는데, 이거 아까 우리가 디클레어 커서 할때 설명했던 내용인데, 그때는 그냥 읽어보기만 했죠. 그럼 이제 그 내용이 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글로벌 커서와 로컬 커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제 글로벌 커서는 아시다시피 뭐죠? 얘가 계속 살아있는 거고, 로컬 커서는 잠깐 살아있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 통해서 글로벌이랑 로컬 커서 유형 확인해 볼게요. 자,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교재는 586페이지부터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새 쿼리 할까요? 자, 우리 커서div 사용하죠. 아까 앞에서 만든 거 커서div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커서에 만약에 디폴트로 기본 값을, 커서를 디클레어 커서 할 때요, 기본적으로 값을 주지 않으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여기서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 커서div 있죠. 여기서 속성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 왼쪽에 옵션 보시면요, 좀 내려볼까요? 내리면은 커서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나오네요. 커서의 기본 커서가 뭐죠? 글로벌이죠. 그러니까 커서를 선언할 때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글로벌 커서, 전역 커서가 된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일단 확인해 봤고요. 근데 다시 커서를 선언해 볼게요. 아까 연습을 이렇게 자, 디클리어로 커서를 선언했죠. 전에 했던 거죠. 커서를 선언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커서가 어떤 커서인지 우리 기본 값을 줬잖아요. 어떤 커서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이제 시스템 저장 프로시저를 쓰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요. 잠깐 복사만 할게요. 이 부분 보시면요, 얘가 뭐냐면은 이 커서가 어떤 커서인지, 그렇죠? 그거를 좀 알려주는 거예요. 현재 커서가 전역 커서인지 지역 커서인지 그거를 확인해 줄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자, 얘를 일단은 실행해 볼게요. 이만큼을 실행해서요. 그래서 요 저장 시스템이 저장 그 SQL 서버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커서의 현재 타입을 알려주는 겁니다. 일단 실행해 볼게요.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결과물 커서 스코프가 나오죠. 그럼 얘가 이제 1이 그 로컬 커서 지역 커서고 2가 글로벌 커서예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우리가 글로벌 커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나요? 자, 요거 좀 요것만 기억해 놓으세요. 1이 지역, 2가 전역. 그래서 우리 현재 얘가 글로벌 커서인 것을 확인을 했어요. 자, 됐으면 디얼로키 들어가서 컷 해제할게요. 자, 커서를 해제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전역 커서 그냥 기본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전역 커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다시 커서 DB에서 속성 볼게요. 속성에서 아까 옵션이었죠? 쭉 내려서 기본 커서를요, 글로벌이 아니라 로컬로 바꿔볼게요. 바꿨죠? 확인하고 이제 적용이 됐어요. 자, 아까랑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위에서 올려서 당연히 유주 커서디 뭐 안에 되겠고 하고, 자, 커서를 선언할게요. 실행. 한번 커서가 똑같이 선언됐죠? 자, 이번 아 자, 그러면 이제 이 커서를 찾는데, 이번에 아까는 글로벌 커서 찾았고요. 이번에는 무슨 커서냐면 로컬 커서 찾아요. 로컬 커서를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 똑같이 했죠. 이만큼에서 실행. 오류나죠? 자, 이제 오류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는 지금 우리가 기본이 뭐였어요? 로컬 커서이기 때문에 로컬 커서는 만들어지고 실행 있잖아요. 그리고 실행이 끝나면 날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변수랑 똑같아요. 변수도 실행하면 날라갔죠. 그래서 꼭 변수를 쓰려면 한꺼번에 같이 실행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얘도 얘부터 여기까지 같이 실행해 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로컬 커서, 지역 커서가 생성되고 계속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시행하고 끝내면은 지역 커서가 생겼다가 바로 없어지니까. 자, 실행해 볼게요. 나오죠? 그러면 커서 스코프가 1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쿼리문을 날렸는데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옵션 중에 기본값을 로컬로 바꾸니까 그냥 생략하면은 로컬 커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deallocate는 사실은 이것도 올인할까요? 볼까요? 왜 올인하죠? 아, 커서 끝났잖아요. 실행했고 로컬 커서니까 쭉 하고 이 끝나는 순간에 걔가 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deallocate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로컬 커서는 deallocate를 안 해줘도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로컬 커서와 글로벌 커서를 확인을 해봤어요. 다시 아까 원래대로 원래 기본값인 글로벌로 바꿔놓고 자 옵션에서 맨 밑으로 내려서 다시 기본 아까 원래대로 글로벌 바꾸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예제를 진행해 보죠. 자 교재 589페이지 이제 스태틱 다이나믹 키셋 이세 가지에 대해서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뭐 소개만 했고요. 지금 이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DL에는 이제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가 설정되어 있는 고유 인덱스인가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있다. 이렇게 상태고요. 자, 보면은 자, 제가 이제 디클레어 커서하고 그 커서를 오픈하는 순간에 이 원본 div에 있는 게 커서는 이제 뭐가 돼 있어? 디클레어 커서하고 for하고 셀렉트문이 써 있잖아요. 그 셀렉트문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셀렉트문 결과가 원본 div에서 tempdb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상태예요. 자, 이게 커서의 작동인데요. 커서를 제가 이제 스태틱으로 선언하잖아요. 그러면은 declare 커서하고 open 커서하는 순간에 이 원본 div 데이터가요. 그 셀렉트문이 그대로 실행돼서 여기로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커서 포인터가 있고 이게 쭉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은 여기서만 작동을 하면 되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일단 커서가 이게 복사되는 데는 좀 오래 걸리지만 복사가 되고 나서 얘를 처리하는 데는 오히려 빨라요. 이게 스태틱이고요. 키셋으로 디클레어를 하면은 선언하면은 처음에 그 다음에 오픈하잖아요. 그럼 다안 오고요. 이 아이디 키 있죠. 이제 프라이머리 키 고유 인덱스가 있는 유니크 인덱스죠. 인덱스에 있는 그 열만 가져와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갈키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접근하면 얘가 또 1로 접근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조금 더 느려요.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얘는 이렇게 먼저 복사하잖아요. 복사하고 내가 이게 처리하는 순간에 이 데이터가 원본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 바뀐 걸알 수가 있나요?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스태틱으로 선언하면은 복사하고 나서는 처리하는 중간에 이 데이터가 변경이 돼도 알 수가 없지만 키셋은 알 수가 있죠. 왜죠? 얘를 프라이머리키만 복사하고 내가 변경되면서 접근하니까 변경이 돼도 알 수가 있잖아요. 변경되면 바로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는 것을 키셋에서는 반영을 할수 있다. 이런 의미고. 다이나믹은 올때 아예 그 커서 포인터 하나만 갖고 와요. 키값 딱 하나만 복사해요. 얘는 키값을 모두 다 갖고 오고. 그럼 다이나믹은 당연히 변경된 것도 알고요. 키셋은 인서트된 건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키까지 아이디까지 인설되는데 얘는 안 오잖아요. 안 갖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키셋은 업데이트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인설트 내용은 몰라요. 그렇지만 다이나믹은 뭐예요? 업데이트도 알수 있고 뭐도 알수 있어요? 인설트된 내용까지 알수 있죠. 왜? 다음 하면 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세 가지가 그 개념 차이입니다. 이 그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그림을 바로 코드에서 구현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다이나믹과 키셋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4번 한번 해볼게요. 590페이지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새꼬리창 열고 할 거예요. 자, 제가 커서 또 역시 정의할게요. 커서 DB하고, 자, 셀렉트 라인 토탈로 가져올게요. 자, 실행하죠. 그냥 실행하면. 근데 현재 글로벌 커서니까요. 얘 실행하고 다음 해도 되죠. 이거 로컬로 하면은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로 해놨으니까 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커서가 어떻게 되는지 커서 정보를 확인해 볼게요. 커서가 다시 한번 요 구문으로요.
요 구문 자체는 사실 의미 있는 게그뭐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쿼리가 나온 결과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서 보면요, 모델을 볼게요. 모델 아까 커서 스코프를 확인했고, 모델이 3으로 되어 있죠. 모델 3인 게 바로 다이나믹이에요. 그래서 1은 스태틱, 2는 키셋, 3은 다이나믹, 4는 패스트포워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써 있어요. 있으니까 교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591페이지, 591페이지에 위쪽에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3은 뭐예요? 3은 다이나믹. 아, 기본값이 다이나믹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다이나믹은 성능이 제일 나쁘니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커서를 해제하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다이나믹인데요. 아까 다른 거 확인해 볼게요. 다이나믹은 말고 스태틱 있죠? 스태틱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스태틱 하기 위해서는요, 컷의 유니크 키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냐면 요 그림 보고 요 프라이머리 키 이런 내용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여기다 우리가 유니크 키도 관계없어요. 프라이머리 키나 유니크 키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테이블에다가요, 테이블에 세일즈 오더 디테일 아이디, 얘를 유니크 키로 설정할게요. 됐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정적 컷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디클레어 해볼까요? 자, 하고 커서 맨 뒤에다가 스태틱이면은 얘가 정적 컷으로 하는데, 자, 커서를 먼저 준비할게요. 셀렉트 별표 프롬 커서 TBL을 모두 다 불러와요. 이렇게 하면 실행. 한번 얘는 지금 준비만 한 거고요. 아직 이 상태는 아니에요. 요 내용 있죠? 요것만 준비만 하고 아직 갖고 온건 아니에요. 갖고 온 거는 오픈하는 순간이에요. 오픈 커서. 그래서 오픈 커서를 해서 컷을 열어보죠. 자, 이 오픈 커서를 딱 하는 순간 보세요. 잠깐 시간이 걸렸어요. 전 약간 1초 가까이 걸렸는데요. 이 컴퓨터가 느리면은 이거 꽤 오래 걸려요. 몇초 걸려요. 이게 이제 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냐면은 이제 요거죠. 지금 저희가 스태틱 커서 있죠? 그러면 지금 셀렉트 12만 건 정도가 다 템프DB에 복사된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스태틱 컷으로 했으니까 아까 셀렉트 문 디클레어 컷에서 셀렉트 문이 작동이 돼서 모두 다이이 안으로 와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느려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 뭐 굉장히 오래는 아니지만 조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패치 넥스트로 커서를 접근해 볼까요? 커서 데이터를. 자, 패치 넥스트로 처음 번째 데이터를 접근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행이 인출되죠? 뭐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세일즈 오더 디테일 아이디가 지금 1이 됐죠? 그리고 몇번더 실행해 볼까요? 실행 2, 3, 4. 계속 2 되시죠? 이제 계속 끝까지 뭐 제가 12만 건 누를 수는 없죠. 그렇게 데이터인데 제가요, 이제 지금 얘가 지금 커서가 오픈돼서 커서 작업 중이죠? 그런데 제가요, 색 쿼리 처음에 할까요? 색 쿼리 처음, 여기서 해도 되는데, 일단 색 쿼리에서 해볼게요. 색 쿼리에서, 여기서, 제가 방금 그 세일즈 오더 아이디 있죠? 맞죠? 아까. 세일즈 오더 아이디, 아, 죄송해요. 세일즈 오더 아이디, 이거네요. 세일즈 오더 아이디가, 저것도 다 한다니까요? 이게 달라지죠? 여기서 실행 다르게 나오죠? 다른 번호가 나오는데 얘를 다 제가 0번으로 바꿔버릴게요. 죄송합니다. 키는 이거고요. 이 값을 지금 확인한 거예요. 이걸 다 0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제가 새 쿼리에서 세일즈 오더 아이디를 다 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여기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접근하고 다음 보고 있고, 바꾼 건 어디 바꾼 거예요? 원본 덤비를 확 바꿨죠? 그러니까 또 다음 다음에 바꾼 게 보이겠어요? 예상하시다시피 여기서 또 해볼게요. 안 보이죠? 그대로 있죠. 그죠? 저 이거 다 원본은 다 0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커서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게안 보인다. 여기만 바뀌고 여기는 안 보이죠? 왜? 다 처음에 다 갖고 와서 지금 여기를 접근하고 있는 거죠. fetch next, fetch next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스태틱 방식이에요.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테니까 다 됐으면
커서를 닫고 해제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스태틱 방식을 이해를 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서의 이동과 암시적 커서 변화를 확인해보죠. 먼저 커서의 이동을 먼저 확인해볼게요. 커서가 앞뒤로 이동되는 거, 내용을 봐보죠. 자,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닫고 색커리창 열어서 할게요. 자, 우리 보기 좋게요. 우리 보기가 쉽게 SQL DB 쓸게요, 이번엔. 자, 보면 차례가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바비킴, 은지원, 조관우. 요거 좀 기억해 놓을게요. 그 교재 보시면은 593페이지 맨 위에 이 결과 나와 있죠? 요 차례를 먼저 그 그림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커서를 선언할게요. 커서를.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스크롤 가능하게 한 거죠? 지금까지 스크롤 안 하고요. 한쪽 방향으로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스크롤 가능하도록 커서를 준비하고 오픈까지 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름을 접근해 볼게요. 이름을. 자, declare name map 준비하고 key 준비하고 해서 커서를 fetch next 해서 셀렉트 해볼게요. 실행하면 이제 바비킴 나왔죠? 저희가 아까 맨 앞에 누구 있었어요? 바비킴 나왔죠? 바비킴 있었죠? 그러니까 593페이지 맨 위에 그림이 아까 그냥 셀렉트 할때 바비킴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은 뭐가 나왔죠? 은지원. 이해되셨죠? 바비킴, 은지원.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나올 차례가 원래 조관우 나올 차례죠? 근데 제가 넥스트가 아니라요. 이걸 라스트로 바꿀게요. 자, 실행해볼게요. 맨 마지막으로 커넥트해서 윤종신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다. 그리고 다시 바로 앞으로 가볼까요? 바로 앞으로. 윤종신 바로 앞에 누구 있었죠? 성시경이 있었죠? 얘는 바로 앞으로 가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바로 앞에 성시경 나왔죠? 그리고 다시 첫 번째로 가자. 그럼 여기서 다시 이해되셨네요? 그래서 fetch next 만드는 게 아니라 fetch하고 다양한 옵션이 아까 스크롤로 선을 하면은 이게 가능하다. 다시 바비킴 나왔죠? 이렇게 스크롤로 왔다 갔다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형식을 자주 쓰진 않아요. 자주 쓰진 않지만 필요하다면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고 커서를 해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암시적인 커서 변환 실습해 볼게요. 자, 요 내용은 조금 더 어렵긴 한데요. 어차피 커서에서는 좀 마지막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만 잘 이해하셨으면은 지금 하는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암시적 커서 변환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요. 키셋 tblet에 간단히 1, 2, 3 넣고 ABC. 그러니까 이따 확인하기 쉽게요. 이런 테이블을 만들게요. 됐죠? 그래서 키셋 tblet에 데이터가 1, 2, 3과 ABC가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싶냐면요. 지금 키셋 커서를 만들고 싶어요. 키셋 커서. 일단 실행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요 커서가 이렇게 되면 예상하다시피 이제 우리가 아까 그림상이에요. 키셋 기억나세요?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교재 589면은 이제 지금 이거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온 거예요? 요 아이디만 저는 딱 오고 나머지는 여기 데이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접근하면 업데이트된 것도 접근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커서 진행 중에 업데이트가 돼도 얘가 가서 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키셋으로 해서 업데이트된 것도 접근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저장 프로세스를 확인해 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그 커서의 내용을 확인하면 어떤 커서인지 보면은 커서 모델이 일로 되어 있는데 이름 뭐였죠? 아까 이름 스태틱이었잖아요. 키셋이 2번이었는데 1이네요. 우리 틀림없이 아까 예, 키셋이라고 써졌는데 이제 자, 이게 이제 주의하실 점이에요. 이게 왜 이게 키셋이 아니고 스태틱이 됐냐면요. 고유 인덱스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그냥 테이블 만들고 아마 키를 안, 유니크 키라든가 뭐 프라이머리 키를 안 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내부적으로, 키셋이야? 그래도 그거 없네. 그, 유니크 인덱스가 없네. 그러니까 PK나 유니크 키가 없네. 그러니까 그냥 내부적으로 얘가 스태틱으로 변환돼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점이 이거예요. 저는 그 상황을 몰라요. 왜죠?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퀵셋으로 잡혔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위험한 경우가 이런 거죠. 해볼까요? 제가 오픈 컷 하고요. 이제 저는 지금 퀵셋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퀵셋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시행해볼게요. 자, 그래서 AA 데이터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PPP 나오고 CC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간에 데이터를 제가 변경해 볼게요. 쿼리 창정면 중간에 제가 여기서 바로 하죠. 뭐 이번엔 뭐 쿼리 창안 열고요. 제가 데이터를요 업데이트 시켜 볼게요. 다 그러면은 실제 원본 데이터가 다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요거죠. 개념 이해되셨나요? 지금 저는 지금 요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여기 다 바뀌어도 다음 거 점프해도 지금 뭐가 나요? 맨 마지막 변경된 데이터가 나오기를 기대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fetch next 다시 하면 b 나오죠. 다시 해봐. c 나오죠. 이거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 변경된 데이터가 안 나왔잖아요. 저는 지금 퀵셋이라고 착각을 하고 접근했는데 변경되지 않은 데이터, 그러니까 엉뚱한 데이터라는 얘기죠. 제가 기대했던지, 그러니까 좀 몰라요. 지금 이게 데이터가 바뀌었는데 데이터가 바뀐 걸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바뀐 걸로 알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바뀌지 않은 데이터. 왜죠? 아까 암시적으로 변환돼서 저는 변환된지도 모르고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뭐 솔직히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착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게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커서 닫고요. 다시 테이블 만들게요. 다시 테이블 만들고 자, 커서를 선언할 때요. 맨 뒤에 타입 워닝이라는 걸 붙여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면 생성 코드는 요청한 유형이 아닙니다. 아, 제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퀵셋이 안 만들어졌네? 왜안 만들어졌지? 하니까 아, 맞아. 고유 인덱스가 없으니까 안 만들어졌겠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타입 워닝을 붙여줘라. 이게 권장사항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경고가 나오니까 아, 내가 원하는 커서의 형태가 아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아, 유니크 키를 만들어주면 되죠. 만들어주고.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만들까요? 다시. 커서를 디클레어하죠. 디얼로 킷한 다음에 다시. 이번엔 경고 안 나왔죠? 그러니까 키셋으로 잘 만들어 졌다는 얘기죠. 확인해볼까요? 커서 정보 다시 확인해보죠. 확인해서 보면 2번 맞죠? 모델 2번 키셋으로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기대하는 거죠? 업데이트가 돼도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접근이 가능하겠죠. 자, 처음에는 일단은 AA 맞죠? 그러고 나서 아까 똑같이 해볼게요. 시나리오를 중간에 데이터가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패치해볼게요. 패치하면 뭐예요? 아까는 뭐예요? 키셋은 BCC가 나왔죠? 이번엔 해볼까요? 어때요? 변경된 거 나왔죠? 그래서 키셋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요 데이터 갖고 오는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키셋 형식의 커서가 만들어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변경된 데이터가 접근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 나올 만한 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봤지만,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커서를 마칠 텐데요. SQL 서버가 사실은 이거 외에도 커서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좀더 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이상 사실 알 거는 없긴 하지만, 더 알고 싶으시면은 SQL 서버 도움말을 보시면은 좀더그 고급 내용이 더 많이 나오니까 충분히 혼자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2장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